깊은 동해바다 위에 길게 뻗어있는 섬 울릉도. 그곳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작은 섬이 하나 있다. 짙푸른 바다 위에 동그만이 솟아있는 아담한 섬 죽도. 섬 주변에는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림 같은 집 한 채,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 아, 아버님 접니다. 아, 지금 배 출발했는데요. 케이블카 좀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 5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예. 죽도에 사는 부자를 만나러 가는 길, 울릉도에 사는 사위와 동행을 했다. 먼 발치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선착장은 외부 세계와 죽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올해 65세 김길철 씨, 이 섬에 살고 있는 단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네, 예, 잘 있어. 사위는 부식거리며 생필품을 전해드리러 오는 길이었다. 어야.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나가 장을 보긴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사위에게 부탁을 한다. 사위가 매번 고생이다. 케이블카를 놓기 전까지는 직접 짐을 짊어지고 이 계단을 올랐었는데 케이블카가 생겨 조금이나마 고생을 덜었다. 절벽을 오르면 한켠으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그래서 섬 이름도 죽도다. 잘하셨네. 차들은 뭐 배 타기 뭐 참하던가요? 예, 괜찮던데요. 순박한 시골 청년인 아들 유곤 씨. 외딴 섬 죽도에 사는 또 한 사람이다. 여기가 아버님 집인가요? 예. 어우, 왜 이렇게 이쁘게 지어 놓으셨어요? 이쁘게 뭐야. 외딴 섬에 단둘이 살지만 부자는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산다. 개 두 마리도 이 섬의 식구다.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 죽도. 그 안엔 또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이 있다. 집 주변의 정원은 부자가 직접 가꾼 것이다. 정원 관리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없는데 아름다운 정원은 부지런한 부자의 작품이다. 그 꽃밭 쪽 가꾸면요. 네. 그 뭐야 심심한 것도 좀 달래고 재밌잖아요. 그야 계절 따라 시간의 흐름에서 자꾸 새로 꽃이 피고 또 지고 그런 재미.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의 눈여기도 되고. 섬에 살면서도 이렇게 꾸미놓고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 걸 하나 그런 거 해주고. 남자 두 사람이 섬에 산다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럴수록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은 부자. 짬날 때마다 정성껏 정원 관리를 한다. 섬에서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을거리는 걱정 없다.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싱싱하고 귀한 찬거리다. 투망을 이용해 고기를 잡아보려는 아들. 오징어 내장. 오징어 내장 넣으면 냄새 때문에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운 좋을 때는 문어도 들어가고 문어. 지금 문어철이 아닌데 넣어놔보죠. 넣어놔보지 뭐. 지나. 이거 잡아서 뭐 하시려고? 아버님 드리고 매운탕도 해드리고 아버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매운탕을 끓여드리기 위해 아들은 투망을 던진다. 가파른 절벽은 보는 것만도 아찔한데 아들은 거침없이 절벽을 탄다. 한 발짝만 헛디뎌도 바로 깊은 바다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란 유곤 씨에게 이 정도 절벽을 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와 낚시도 많이 했던 곳이다. 예전에 아버지는 투망으로 문어도 잡아주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싱싱한 먹을거리를 준비한다. 작고 아담한 섬 죽도에 해가 뜬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된다. 한여름 뜨거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부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자는 섬에서 더덕 농사를 짓고 산다. 내년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퇴비를 모으고 있는 두 사람.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해버려야 한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궈놓은 땅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 아버지 뜨겁지 않으세요? 뭐 안 뜨거워? 뜨겁죠? 뜨거워. 그것도 바닷바람이 아니니까 좀 바람이 부니까 덜 뜨겁구만. 바람이 부니까. 그거 좀 선선할 때 하시지. 아 이때 해버려야 돼. 이때 해놔버려야 돼. 그런 생각하고 계속 그 미루면 일이 안 돼. 농사일이라는 것은 딱 사계절 있잖아, 사계가. 그럼 그때 마차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 겨울에 이래가 또 하루 쉬고 이래 버리면 자꾸 일이 처리면 농사일이 못이 먹어. 부지런히 세쳐야 돼, 부지런하게. 평생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배운 것이다. 부지런히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는 농사일. 아들도 죽도의 농사꾼이 다 됐다. 한 달겨. 한 발 더. 와. 유난히 더운 올여름. 밭일을 하고 나면 온몸은 땀에 젖는다. 하지만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 선풍기도 자주 돌릴 수 없으니 더위를 씻는 데는 등목이 최고다. 이번엔 아버지가 아들 등목을 해준다. 혼자 있었다면 이런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외롭고 적적한 섬 생활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어 견딜 수 있다. 해가 뜨거워 밭일을 못하는 낮 시간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집안일을 하기 전에는 발전기를 돌린다. 아 이게 발전기인가 보죠? 발전기. 발전기. 예. 비상용으로 두 대. 한 대보다 넣으면 안 되니까 안 돼. 비상용 두 대. 아, 그 이걸로 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전기. 근데 이제 돌면 좋은데 기름값이 많이 나가지. 기름값. 아. 기름도 문제가 있는데. 가게도 가게지만 싣고 오는 그게 힘들고 배로 다 싣고 와야 되니까 마음 맡기면 돼요. 섬에서는 전기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기름으로 돌리는 발전기. 기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집안일을 할 때나 밤시간에 잠깐씩 틀어서 쓴다. 어디 섬 생활에 불편한 게 전기뿐이겠는가. 섬에서는 물도 나지 않는다. 통들은 뭐예요? 빗물 바르는 거, 빗물요. 이렇게 빗물을 받아 빨래며 청소도 하고 직접 정화해 먹는 물로도 쓴다. 뭐 하시려고요?
예? 뭐 하시려고? 이불 씻으려고 이불요. 이불 빨래 하나 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 발전기를 돌려 양수기를 틀고 양수기를 이용해 빗물을 욕실까지 끌어올린다. 이 섬에 아버지와 아들 단 둘 뿐이니 무엇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아들은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예?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하셔야 되세요. 손길이 급해가지고. 손길이 급해가지고. 발전기도 돌아갈 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발전기 돌릴 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기 쓸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기를 쓸 때 이용해야 되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 그게 몸에 배겨갖고 자꾸 뛰어 자꾸. 안 되겠는데. 잠깐 동안 발전기를 돌릴 때 전기를 이용하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집안일을 거들고 싶어도 아들은 한사코 말린다. 이렇게 혼자 앉아있으면 일을 하느라 잠시 동안 잊었던 적적함이 밀려온다. 그래도 울릉도에 나가면 친구도 있고 외손자도 있어 위안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울릉도 뭐 지금 건너가지고 뭐 볼 것도 볼 것도 없네. 볼 길이 있으면은 기상이 나쁘면은 아무리 마음대로 모이지. 부두에 넘치는 파도를 보니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오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죽도에 살아왔다. 우연히 죽도에 관광 왔다가 눌러앉았다. 그땐 계단이 없어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모든 생활이 불편했다. 그래도 섬에 세 가구가 살고 있어 사람 사는 맛이 났었는데 하나 둘 섬을 빠져나가 결국 유곤시내만 남았다. 그래도 섬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칠남매를 키웠는데 3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들 유곤 씨와 아버지만이 남았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지로 나가고 장남인 유곤 씨가 혼자 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 이거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할게요. 이거 제주도. 멋쟁이셨네요. 어머니는 버섯을 따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지셨다.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다.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36 노총각 유곤 씨. 대학 이제 볼 것 같아. 한 2년간은 그냥 농종계 내놓고 사실 안 그랬었어. 근데 올 봄부터 이제 그렇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할게 엄마가 생각하고 계속 눈물나요. 너무 또 고생하셨고 뭐 고생 사주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고생한 만큼 안 돼 또 뭐 옆에 시세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고생하고 이 집만 채워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면 유곤 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다.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오징어잡이 배들.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을 할 수 없어
여기 오기 시작했다. 그 저 있잖아 이제 오징어 잡는 집어등이 밝히는 그 불이 뭔가를 뭐 나쁜 거를 태워줄 것 같은 거, 불 태아가 날아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딱 보시죠. 그러니까 저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큰 만큼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싶다. 그렇기에 36 한창 나이에 섬 생활이 답답하고 무료하지만 유곤 씨는 섬을 떠날 수 없다. 아버지가 이곳에 있는 한 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없다. 며칠 전 내려놓은 통발을 건지러 내려가는 길, 오늘은 어떤 고기가 잡혔을까? 이런 작은 기대감에서 행복을 느낀다. 어머야, 오, 와, 굵어, 우와, 꺽뜨고 꺽뜨고. 많이 들어왔네요. 예, 많이 들어왔어. 이거, 오. 이 정도면 오늘 멋진 점심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 어? 절벽 쪽에 던져놓은 투망에는 고기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걸어오는 아들. 고기를 보고 좋아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하다.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어도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집이다. 힘들지 않나? 그래도 오늘은 더 몇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힘은 안 되는데 기분은 좋게 좋네. 좋게 좀 힘들지만 좋은데요. 너무 잡았으니까. 집에 올라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봉지를 건네는 아들. 네 마리. 오, 이거 고무 들었네. 오, 이건 상당히 크네. 한 냄비 좋다. 아버지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야, 방수방이죠. 기회는 많이요. 좀 박아줬어. 매운탕. 다시 불러라. 특별한 음식을 할 때면 늘 빨리. 울릉도에 사는 여동생의 도움을 받는다. 소금 간, 소금, 후추, 알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3년째 아버지 밥을 해드린 유곤 씨.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든다. 많이 나가. 그런데도 음식을 할 때면 꼭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다. 김치고 먹어. 그쪽에서 담아다 주니까. 할 때마다 해마다 할 때마다 동생한테 물어봐요. 이 동생한테. 새로운 음식을 때문에. 예. 항상 전화 물어봐서 어떻게 하냐고. 동생 음식하고 아버님 입맛하고 맞으니까.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끼니마다 새밥을 지어 식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 아버지를 위한 것이니 아버지 입맛에 맞게 하려 애쓴다. 맛있게 보입니까? 이거 어디다 꼬치갈 좀 대고. 그래서 아버지의 참견이 싫지 않다. 잡는겨? 응?
조금 짜잖아. 아까 그 된장만 했지만. 난 괜찮은데. 우여 곡절 끝에 완성된 매운탕. 야. 이제 한 맛보소. 시원한가? 어때요? 또 하나 만든겨? 예? 아, 됐다. 국물 시원하네. 예. 그럼 아버지 뭐야? 무궁증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해. 내가 말하지만 해드릴게요. 예? 네? 아, 거기 좋네. 저기요. 그 아들 내리가 집어들 잡아 가까 내려가 잡았는데 그래 맛있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사니 날이 갈수록 애교도 늘어간다. 언니 두 시대가 나가자고 밭에요. 아버지 안 피곤한겨? 아 두 시대 가는다. 주무시죠? 아? 나 좀 이따가 좀 누워 있다 갈란데. 새벽 5시부터 쉴 틈 없이 움직이니 점심을 먹고 나면 피곤하다. 졸리면 그냥 주무시지 뭐 또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 그 방금 그래 미리 이야기해놔야. 응. 야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섬에 갑자기 없어져 나오면 걱정하시잖아. 외딴 섬에 단 두 사람. 어느 누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항상 이야기해. 그렇잖아. 둘 있는데 항상 없어져요. 갑자기 사고 당했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뒤부터 생긴 버릇이다. 아들은 금세 잠이 들었다. 식구는 만만케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그래도 자가 이야기까지 바뀐다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보기 자도 좀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죠. 아들인데도 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아무 아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되지. 하지만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이 터전을 아버지는 쉽게 떠날 수가 없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집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뭐예요? 콩새. 콩새. 네, 죽었어요? 예, 이거 날아가지고 꽉. 지금 정신 없어 보니까. 예, 정신 없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집을 새로 지은 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일이 잦다. 새들이 자꾸 죽는 것이 마음 아픈 유곤 씨. 유리에 그 새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입을 벌린 채 꼼짝을 못한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 야, 이러다가 날아가지 싶어라. 저기 눈이 막 후회트라 있겠나? 자꾸 이 정이 차리게 이 만지고 해줘야 돼. 자꾸 만지고 자꾸 하고 해야 정신을 차리다 만들어야 돼. 입 다물어. 정성이 통한 것일까? 예, 간다. 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리도 이제 날아가겠다. 잠시라도 새를 통해 무료함을 잊는 아들. 새가 살아서 날아가니 기분까지 좋아졌다. 뭔가 저 마주 건드렸어요. 그 박 저 대형 유리에 저 뭐야 부딪히면은 거의 한 70%는 다 죽어가는데. 오 살아가네요. 뭐 좋은 일이 있을라 그러나? 뭔가 좋은 소식. 네? 여보세요. 예. 몇 명 왔는데? 어? 몇 명 왔는데? 두 사람만이 있던 조용한 섬에 배가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36세 아들 유곤 씨. 손님, 손님. 밭일을 하던 아버지도 급하게 집으로 향하고 배는 이미 부두에 도착했다. 5일 만에 보는 외지 사람들이다. 아버님한테 제가 주시면 조용하거든요. 조용한데. 아까 그 배만 두르면 바빠요. 그리고 또 예지인데 두르면 반갑고. 며칠 뭐 주입원 일이 뭐 한 뭐 한 5일이나 6일 만에 처음 보면은 반갑잖아요. 반가워요. 예. 막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예. 예. 오늘 어떤 분이 올까? 또 총각이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는 오늘 들어온가? 일하시다가 난 관광객 온다고 또 부랴부랴 올라오죠. 그것도 손님이 많기나 적기나 되든 안 되든 또 이 와 있어야 되고 있거든. 아버지와 아들 모두 외지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기분이 들떠 있는데 오늘따라 노총각 유곤 씨 가슴 설레게 아가씨들이 들어왔다. 자리 앉아요. 에? 가야 되잖아요. 뭐 시간 몇인데 뭐 그래 간다고. 아까 물 샀는 거 어떻겠어요? 앉아요. 물 좀 놔서 그걸 앉아가지. 머리 급하게. 숙도가 싫으신가 보다. 우리 안 절대 안 들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바깥 세상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 아들. 가야 돼요? 네. 무인 순서권이네? 우리는 무인. 무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민비야, 피로 가져요. 사랑도. 돈을, 아, 돈 안 돼도 돼요. 아니 맞아. 예. 저도 지금 내가 내 먹겠습니다. 물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뭐 처음 얼마 처음 들어 반갑고. 네. 예. 예. 하지만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은 잠시일 뿐 또다시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만이 남는다. 바다도 잔잔한 날, 세상은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하다. 어디 가시려고? 예? 어디 가시려고? 닭끓여버려. 꼬치도 좀 따고. 저녁 잔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아들. 네, 작아요. 작아요? 예, 작아요. 섬에서 다닐 때는 경운기를 끌고 다닌다. 마치 산속 숲길처럼 나무가 우거진 곳. 유곤 시내가 심어놓은 옥수수밭도 있다. 이 길을 지나면 유곤 씨가 하루에 한 번씩 장 보러 가는 곳이 있다. 유곤 씨와 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텃밭이다. 고추. 아, 이리로 이제 장 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 싱싱하잖아. 약도 안 치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오면 주려고 가꿔놓은 텃밭이다. 어머니 대신 아들 유곤 씨가 매년 봄 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꾼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됐다. 빨리. 뭐야? 아 바로 먹어도 돼요? 네. 아우 참나. 시시. 이거는. 예. 그냥 안 닦으대요. 맛있네요.
필요할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와 야채를 따간다. 좀 더 싱싱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다. 자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한 차례 왔다 가면 더 쓸쓸해진다. 아니 말고 이 잡수면요 피부가 잘 피부가 하게 변화돼 있잖아요. 아 이렇게 변하는데. 예. 그래도 집안에 늘 있으면 이 집 몰라서 맨날 첫날 밭에 다니고 한 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 밭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님 피부를 이해 갖고 이제 이래가 계속 재배가 이제 들이잖아요. 많이 없어요. 그래야 저 섬에 나가면은 그래도 젊구나 그래 하시잖아 사람들이요. 야 도마도 먹고 젊어지면 온 밭에 도마도 다 심어요. 아, 아들의 너스레에 아버지도 미소를 짓는다. 이번엔 음악까지 틀어 분위기를 잡아본다. 아무도 없는데 음악을 치세요? 가끔. 저가 있잖아. 저다고 앞에 뭐 나무들 꽃들도 있고. 하니까. 밤에 적자함을 좀 섬의 적자함을 달래줄까 싶어가 제가 탁 음악 틀어요. 괜찮아요. 그 밖에 나가 의자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이래도 되고 음악 자체가 예. 좋죠. 저 밖에 앉아 있어봐요 제가. 그래도 이 외딴 섬에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 행복하다. 언제 또 날씨가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 배가 다닐 때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 돼지고기요. 뭐들 아 그 저 뭐고 일 김 김 김하고. 울릉도로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늘 아버지께 맡긴다. 바깥 바람도 쐬고 친구분들 만나 기분 전환도 하시라는 아들의 배려다. 오늘 밤 아버지는 울릉도 딸네 집에서 잔다. 하룻밤이지만 아들은 이 섬에 혼자 남는다. 그동안 밭일이 바빠 통 나가질 못했는데 오랜만에 울릉도에 간다. 아들은 배가 떠날 때까지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다. 혼자 있어본 사람만이 그 큰 섬에 혼자 남은 사람의 심정을 안다. 아들을 혼자 두고 나올 때면 아버지도 마음이 편치 않다. 섬이지만 울릉도는 번화하다. 죽도에 있다가 나오면 큰 도시에 나온 것만 같다. 아버지가 울릉도에 오면 늘 사위가 차로 마중을 나온다. 옆 본다. 내가 이거 녹으면 내일 데리러 와야 되고 또 시다 줘야 말은 안 해도 바쁜 시간 쪽에 나와주는 사위가 고맙다. 어제 아버님 식 한번 하러 가셔야지. 아니 시간이야. 둘째 딸은 울릉도에서 그릇 가게를 하고 있다. 저게 박스에 감자하고 고추하고
그 뭐야 그 시나물 말린 거 파하고 네. 그들었다. 바로 캔 감자며 파를 싸온 아버지, 밑반찬이며 김치를 챙겨주는 착한 딸이다. 이게 몇 병이야? 네 포기요. 네 포기. 네. 요거 말고는 뭐 장가리 저 뭐 요 부식 처럼 챙겨줬는데 요거 고대로 싸면 돼. 발전기가 돌아갈 때 잠깐씩만 냉장고를 돌리니 김치며 밑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갈 수도 없다. 그래서 수시로 조금씩 반찬을 해드린다. 아니 아버님 밑반찬은 종류는 지금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밑반찬 뭐고 나 뭐 새우 그거 뭐 명태 장난 같은 이런 거 좀 하고. 됐어. 부추김치, 띄어김치, 물김치, 창란. 그래. 그래. 다. 어. 그래 그럼 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안동고등 아니나 그 두 손만 사고. 아 지금 냉장고 돌리는 거. 어, 그 야채실에 뭐 매실 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고만 사면 돼. 많이 사지만 이제 또 배워보고 또 사. 반찬거리를 일일이 신경 써주는 둘째 딸. 같이 살진 않지만 어머니의 빈 자리를 메워드리고 있다. 그 죽도 아버님하고 아드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네. 응, 다 고생이지. 내가 그 나와버려야 돼. 나와 이제? 나와버려야 돼. 고생을 하시겠지. 네, 못 나오세요. 그리고 그 녹은다 그러니 그게 숙자네. 한 평생 그 살았는데.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얼마 힘들었겠어요. 오빠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원 계속 꾸미고 나무 심고 뭐 꽃 심고 집을 계속 이렇게 다듬고 일하는 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섬세한 딸만은 못하다. 염색을 해도 덜어 보이는 흰 머리며 흰 눈썹은 울릉도 나올 때마다 딸이 뽑아준다. 처음에 혼자 남은 아들은 일에 매달린다. 아버지가 안 계신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무료한 시간을 아들은 어떻게 견딜까? 근데 섬생활도 그렇고 농산일도 그렇고 네. 지겹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겹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자꾸 한다 이래 이제 뭐 다른 걸 하고 하면은 뭐 사람이 부지런히 서치면은 그런 잡생각이 안 생겨요. 묻고 할 일 없이 뒹구니까 잡생각이 안 생겨 가지. 섬에 이거 누가 이래가 저 뭐 답답하고 이렇게도 생각되지만 내 알다시피 내 일에 뭐 설치고 뭐 이러면은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은 별로 못 느낍니다. 그 살만해요. 살만해요? 예, 살만하죠. 농사 일이며 집안 일이며 워낙 손 가는 일이 많아 하루 종일 바쁜 아들. 부지런히 움직이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다. 그래도 밤 시간엔 적적하다. 평소엔 발전기를 오래 돌리지 않는데 오늘은 오래도록 텔레비전을 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아닌데요. 예. 예, 죽도입니다. 잘못된 전화도 오네요? 아유, 저. 아유, 뭐, 안내. 관광 안내소냐고 전화. 근데 혼자 일찍이요. 저래, 그 뭐야, 잘못 걸려온 전화 있으면요. 반갑잖아. 짜증나지 않아요? 안 짜나요. 유곤 씨는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적고 있다.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고 섬의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한다.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은 아닌데 그날 중도 있던 거 그날 있었던 거 간단간단 체크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태풍 이런 거 그다음 유수 같은 거 중요한 사건 나온 거야 적어놓고
꽃핀 것까지 다 믿고. 나무에 꽃. 꽃이 필 때와 질 때 그리고 새가 섬을 찾아오는 시기까지 섬의 자연 현상에 대한 좋은 기록이다. 딱 25일간 닦는 것도 그게 비싸다. 괴로운 일이 지금 아주 빼가졌고. 근데 이 책에는 괴로운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뭐 이렇게 놓고 있었더니 말도 더 드러나네 보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많이 쓰세요? 예, 그거 한달 다 차요. 언제 그 선을 봤을 적에 보고 나가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반응이 안 좋고 내가 좋은데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고 이래 막 하고 이제 차 있을 적에 그러잖아요. 36 노총각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결혼 문제다. 하도 괴로워하고 이성이나 무엇인가 하나님이야. 서은을 볼 때마다 서움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아버님을 여기에 놔두고 혼자 나갈 수 있게? 에이 안 되죠. 왜요? 어이 그거 어떻게 혼자 있겠어요? 아 맞아. 저 없으면 생계 수단도 안 됐거든 보니까 아버님 뭐 하시겠어요? 뭐 혼자서 뭘 뭐 용돈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아, 그런 말 하시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네, 그거는 이유. 아유, 혼자 무인하게 그 말도 안 해서. 가실 마을이 어쩌나 같이 떠나야지. 결혼 문제 때문에 아무리 속상해도 아버지를 두고 섬을 떠난다는 건 유곤 씨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해 결혼 문제 때문에 한참 괴로웠을 때 유곤 씨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다. 언젠가는 이 섬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꼈다. 날씨가 안 좋으니 아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날씨가 신상치 않아서. 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요 우리 빗물 받는 자리요. 이거. 섬에는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 쓴다. 비가 오면 이곳으로 빗물이 흘러 물 저장고로 이어진다. 깨끗한 빗물을 받으려면 비가 오기 전에 수로를 청소해 둬야 한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물이 귀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뭐예요? 네? 여기는 뭐 들은 물이라 내가 안 말하고 청소할 귀찮으니까 이거 딱 쑥 정수기 쑥이 정수기 물이 귀하니 섬에서는 비만큼 반가운 손님도 없다. 그런데 비는 잠시 왔다 그쳤다. 한 번 큰 비가 올 때도 됐는데 아쉽게도 금세 해가 난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시간이 됐다. 반가움에 옥상에 올라가 들어오는 배를 지켜보는 아들. 반갑습니다. 내 아들도 반가운데. 저 멀리 아버지가 보인다. 재우야!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반가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울릉도에 사는 둘째 여동생과 구미에 사는 셋째 여동생이 조카들을 데리고 왔다. 아, 다 덥다. 야, 야는 야 이스마다 닮아가네. 오, 맑겠다. 맑겠지? 어. 응?
충동이 멀리 안 했나? 안 했어. 적적했던 소음에 갑자기 생기가 돈다. 오늘 아버님 내 더워서 도시 못 살겠다. 한 개 물어야 되겠다. 돈 내고 돈 내고. 아 봐주러. 내년 여름방학이 되면 며칠간 조카들이 와 있는다. 동생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요? 네. 3년 된 오빠요. 3년 됐죠. 3년 만에 왔는데요. 3년 만에 오신 거예요? 네. 어린 조카가 예뻐 눈을 떼지 못하는 노총각 유곤 씨. 힘들어갖고. 초등학교 4학년인 재호를 위해서는 그물 침대를 만들어준다. 손재주가 좋은 유곤 씨는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낸다. 울릉도에 사는 조카 재우를 그물 침대에 태워주는 자상한 삼촌 유곤 씨. 아, 거기서 발딱 먹어. 어때? 아, 차갑다. 좋아. 네, 나와봐. 대전 삐삐가. 아. 재우야 밀어봐. 사사. 어느새 조카 대신 유곤 씨가 그물 침대에 누웠다. 엄마 이게 뭐하는 건지 좀 봐봐. 천진난만한 아이 마냥 유곤 씨는 신이 났다. 재우야 사사. 여동생들이 있어 잠시 주방 일도 잊을 수가 있다. 잔거리를 따러 밭에 나온 두 여동생. 각종 야채, 메론이며 수박까지 오빠의 정성이 느껴진다. 너무 아까워요. 왜요? 오빠가 애서 갖고 왔는데 나는 막 마구잡이로 뜯어서 먹으니까. 옥수수 익었어? 익었으면 몇 개 뜯어갖고 사 먹자. 아이들도 밭에서 보는 과일들이 신기한데 장난꾸러기 재우가 사고를 쳤다. 이 좀 빠졌대. 에이, 빠졌어 이거 안 익었는데. 이거 나 보자. 하나도 안 익었어. 이봐, 퉁퉁퉁 안 익었다고 소리 난다 이거지. 왜 땄어? 삼촌한테 맛 죽었다. 그 수박 언제 땄는데? 재우가 안 익었는데 까버렸어. 왜 땄노? 이 덜 익었잖아. 익었는데. 재우가 덜 땄다 까버렸어. 이게 이게 제일 큰 건데, 수박도 맞아. 근데 이거 터면 엄청 커질 것 같은 수박이. 하여간 말씀만 부르게 말씀만. 그 이거 한 보름 있어야 되는데 죽다 안 익었지? 아유 지금 하도 굴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 짜게 볼게요.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혹시나 싶어 수박을 잘라보는데. 익었다. 익었다. 여기는 뭐 이거? 이거부터 먼저 밥으로 들어가야 돼. 빨리 밥부터 드리. 네. 재우는 불러 들라고 안 되긴다 보죠. 재우, 야, 내일 할아버지 가정이야. 가정이 뭐다? 지금 부풀려 들라가. 할아버지가 내 가정이야. 재우는 시무룩해져 있고 유곤 씨는 그런 재우가 귀여워 자꾸만 놀린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로 집안에 생기가 돈다. 그런데 그날 밤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터졌다. 물 다 받아보나? 줄 철떴네. 이제 물 다섯. 저 밑에 내려가라 그랬네. 물 다 빠졌는데 뭐. 새도 받아. 뭐가 잘못됐는지 저장고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바닥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계속 그래 이거나 이거 이 정도면 이게 야 이것들이 야 안 좋아 야 얼었다 여기는 잠시만 내 방문